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갤러리 관악제 진행을 맡은 김준곤 설정미입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Jungkoon Kim, and I'm Jung Mi-seol. We are the host of the performance. 오늘 갤러리 관악제는 성산에 있는 김영각 갤러리 두모학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We will now open the stage for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at 김영갑 Gallery in 성산. 이곳 김영각 갤러리 두모학 미술관은 20여 년간 제주도만을 사진에 담아온 고 김영갑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제주를 지독히 사랑했던 김영갑 작가가 이곳에서만큼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길 바란다는 바람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그런 바람에 음악이 깃들어져서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갤러리 관악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무대는 김한백님의 이생강요 대금산조 연주로 꾸며집니다. 이생강요 대금산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이 높아 맑고 밝은 느낌을 전하는데요. 특히 직접 작곡한 메나리조를 삽입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금의 김한백, 장구의 김원식님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we are going to listen to 이생강요, which is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Korea. It's played by 한백 김스 대금 and 원식 김스 장구. I hope you enjoy this treasure of Korean culture.
정말 기교적이면서도 멋스러운 무대였습니다. 이생강류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색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리드악기 단원들로 이루어진 주아유 리드 앙상블의 연주를 청해보겠습니다. 주아유 리드 앙상블이 들려줄 곡은 네덜란드 작곡가 톤테르 드웨스트의 리드 오중주를 위한 서커스 음악입니다. 서커스 장면을 연상시키는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7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아유 리드 앙상블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Next is the performance of the Juayu Reed Ensemble. They will play circus music for Reed Quintet of Dutch composer Tonte Dost. Please welcome the Juayu Reed Ensemble. Thank you.
Thank you.
경쾌하고 즐거운 주 아유 리드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갤러리 관악제 마지막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금관오중주 브라스아츠 서울의 무대입니다. 2012년에 결성된 브라스아츠 서울은 깊이 있고 에너지 넘치는 곡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 화려하면서도 안정된 연주력을 자랑하는 금관오중주 팀입니다. 연주곡은 르네상스 시대 영국 작곡가 자일스 파나비의 버지널 연주곡집 펜시스 토이스 앤 드림스에 실린 여섯 곡을 하우스 일가의 관악 편곡으로 연주합니다.
오늘 갤러리 관악제에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모든 분들에게 음악의 힘이 안정을 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젊은 연주자들의 실력을 확인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스아츠 서울이 연주하는 조지 거신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의 아리아들을 남기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I hope you enjoy today's performance. And with that, here's Brass Arch Seoul once more. They will play an arrangement of the famous aria from George Gershwin's opera, Poggi and Bess, into a brass quintet.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Thank you.
제주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연주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색다르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좀 더 이렇게 관중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연주회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이렇게 가장 잘 담아낸 김영갑 갤러리에 와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연주를 하는 것은 항상 싱그럽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악기도 자연과 닮은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연주 오늘 개인적으로 편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라사츠 서울입니다. 네, 저희는 2013년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은 특별한 형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의 풍광을 아름답게 담은 좀 특별한 장소에서 연주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